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3판 1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19쪽을 보면요, 가상 머신 컴퓨터 화면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VMware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설치했죠? 앞으로 제가 그냥 VMware라고 부를게요. 자, VMware를 설치했는데 이 VMware 안에 잠시 후에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상의 컴퓨터가 바로 가짜 컴퓨터, 가상 머신, 뭐다 같은 말이에요. 자,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고 나면은 이 컴퓨터는 보세요. 메모리, 프로세스가 CPU군요. CPU, 하드, CD, 네트워크, USB, 사운드, 디스플레이. 이 등등의 가상의 장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모니터예요. 현재는 꺼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한 대의 컴퓨터가 이대로 보인다. 이게 바로 가상 머신이 생성된 화면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된 상태, 어떤 상태냐면 밑에 이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파워가 꺼 있죠. 그리고 컴피그 파일이 있고 뭐 하드웨어 컴퍼터블이 VMware 17.5.x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건 조금 덜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여기 스테이트. 이게 현재 상태가 꺼져 있냐, 켜져 있냐. 요 상태만 좀 파악을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완전한 한 대의 가상의 컴퓨터입니다. 자, 바로 실습을 통해서요. 우리 가상 머신 4대를 지금 생성을 할게요. 우리 그림 8페이지에 있는 1-3과 36페이지에 있는 표 1-3을 확인해서 가상 머신 4대를 생성을 하도록 하죠. 그림을 보면서 같이 진행할게요. 그림 1-3을 여기 표현했는데요. 그림 1-3에 보면 우리 가상 머신 프로그램 VMware 설치했죠, 지금. 설치했고 이 VMware 설치하면은 이 가상의 라우터는 생긴 거예요. 가상으로 생겼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책상이 준비되어 있고 이 책상에 랜선까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현재는 이 책상들이 다 비어 있어요. 그냥 컴퓨터 책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다가 컴퓨터를 만들어서 올리면 돼요. 물론 컴퓨터를 구매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를 실행하기 전에 요 책상을 준비해 놓을까요? 실제 폴더니까요. 자, 파일 탐색기 열어서요. 자, 우리 C 드라이브에 모아서 할게요. C에다가 새 폴더 만들까요? 교재랑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분투 24.04 요 폴더 만들고요. 자, 이 폴더가 요 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빈 책상을 만들게요. 빈 폴더를. 자, 똑같이 할게요. 서버라고 만들고요. 서버 B. 두 번째, 세 번째, 클라이언트. 이렇게 만들고, 세대를 준비하고, 이제 윈도우용 클라이언트도 하나 만들게요. 윈 클라이언트라 만들게요. 윈 클라이언트. 이렇게 네 개의 폴더를 준비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빈 폴더죠? 이 각각의 폴더가 한 대의 물리적인 컴퓨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했으면 이제 우리 서버 먼저 좀 만들까요? 요 서버 가상 머신. 요거 만들 텐데, 이 가상 머신의 사양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양이 뭐냐면, 컴퓨터에 램이 얼마고, 뭐 CPU를 몇개 달고, 뭐 메모리는 어떻게 하고, 이게 컴퓨터 사양이거든요. 그 사양은 우리 38페이지에 있는 표 1-3에 제가 정리해놨어요. 그러면 요걸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가상 머신, 먼저 분위기 워크스테이션 프로 실행할까요? 프로 실행해서요. 자, 프로에서 처음에 새로운 가상 머신 만들게요. 그러면은 크리에이티브 뉴 버추얼 머신 요거 클릭해도 되고요. 파일에 뉴 버추얼 머신 요거 클릭해도 돼요. 뭐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클릭할게요. 여기 현재 탭은 홈이라는 탭으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티피컬로 기본 값으로 두세요. 그리고 다음. 자, 현재 우리가 OS를 깔아야 되는데 OS는 좀 이따 깔게요. 그러면 세 번째 걸 선택하면 돼요. 세 번째 거 선택하시고 다음. 자, 가상 머신 종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요 컴퓨터 있죠? 이 컴퓨터가, 여기 다시 보시면, 현재 요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 컴퓨터의 용도를 먼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리눅스를 쓸 거니까, 여기 리눅스 있죠? 리눅스 선택하고, 리눅스 종류가 굉장히 많죠? 실제 리눅스 배포판도 종류가 많은데, 2장에서 좀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이 중에서 우리는 우분투 64비트,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우분투 64비트 선택하고, 다음. 자, 그리고 가상 머신 이름인데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주면 되는데 우리 서버 가상 머신이니까 서버라고 줄게요. 서버하고요. 이 폴더를 조금 전에 만든 폴더를 지정하시면 돼요. 자, 브라우저 눌러서 자, C 밑에 만들었죠, 아까. 내 PC C 밑에 우분투 24.04 서버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서 요 폴더에다가
과상 머신 이름은 서버로 이렇게 지금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자, 디스크를 얼마 크기를 장착할 것이냐 할 건데, 이거 조금 이따 제가 디스크를 다시 달 거거든요. 일단 그냥 두세요. 기본값 두고 다음 누르세요. 현재는 기본으로 20기가짜리 디스크가 장착이 됩니다. 자, 다 됐으면은 더 클로즈 피니시 누르세요. 피니시 누르면은 자, 보면 위에 탭에 가상머신 서버라는 컴퓨터 가상머신이 만들어졌고 이 가상머신의 내용이 이렇게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램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지정을 안 했죠. 지정 안 해서 그 램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서 현재 디바이스부터 해서 얘가 기본값으로 많이 됐는데 얘를 변경을 할수 있어요. 자, Edit Virtual Machine Setting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제 요 사양인데 이 컴퓨터 사양을 뭐 여러분 마음대로 막 하는 것보다 우리 아까 계획한 대로 여기 표 1-3, 요 38페이지죠. 거기는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자, 표 1-3 보면 서버 가서 뭐 서버 전용으로 우리 쓸 거고 게스트 OS 우분투 20, 그 아까 우분투 64비트 지정을 했고요. 자, IS는 조금 이따 다운받고 얘기할게요. 자, 가상머신 이름은 서버 했고, 폴더 만들었고, 용량을 80기가를 지정할 텐데, 우리가 20기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빼버리면 돼요. 여러분, 진짜 컴퓨터에 필요 없다. 그럼 하드디스크를 빼서 뭐 버리면 되죠? 이렇게 쉬워요. 선택해서 리무브 하면 하드디스크를 빼서 버려지는 효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할게요. 그래서 add 누를게요. add 누르고. 자, 여러분, 하드디스크죠. 새로운 그 장비를 장착을 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다음. 자, 스카시 하드인데, 혹시 다른 게 되어 있어도 스카시를 선택하세요. 스카시를 안 하면 나중에 조금 우리 수업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시를 쓸게요, 앞으로. 스카시. 요 얘기는 5장, 6장에서, 6장이죠. 6장에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일단은 스카시로 두시고, 다음. 자, 새로운 가상의 디스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죠. 다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용량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80기가 하기로 했으니까 80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80기가짜리 스카시 하드디스크가 장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권장이 여기 밑에 스토어 버추얼 디스크 애저 싱글 파일 얘기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실은 이 디스크의 실체는 파일이거든요. 이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이 파일을 실제 VM가 관리할 때한 개로 관리할 것이냐, 여러 개 파일로 관리할 것이냐, 요건데, 요거 아무거나 해도 여러분 관계없긴 해요. 하는데 요 위에 거 해야지 나중에 좀그 디스크 그 파일들이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에 거 했는데 혹시 밑에 거 했다고 해서 뭐 사용법이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의문사항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 벌써 80기가라는 엄청난 용량을 쓰는 거잖아요. 이 사실 굉장히 큰 용량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디스크에 80기가 여유 공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권장사항이 50기가 여유 공간 있죠? 그래서 이 80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럴 때 VM웨어가 가상 디스크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잠깐 보고 가죠. 23쪽에 그림 1-25에 표현이 되는데요. 요 그림이거든요.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이 80기가, 사실 여기 20기가로 표현했지만 80기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20기가든 80기가든 엄청나게 큰 용량을 지금 설정을 하더라도 실제 이 안에 파일은요, 아주 작은 파일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용량인 척할 뿐이지, 실제로 뭐 10메가, 정말 작은 용량이죠? 작은 용량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눅스를 아직 설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한데, 리눅스를 설치하게 되면은 대략 한 8기가 정도 일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설치할 때 비로소 이 용량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80기가 아니라 800기가로 설정해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800기가인 척하고 내부적으로는 아주 작은 용량만 잡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실제 용량은 언제 필요하냐? 리눅스를 설치하거나 이 안에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필요하겠죠? 그럴 때 한꺼번에 다 용량이 느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VM웨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80기가짜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VM웨어가 이걸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80기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되고요. 그런데 요거를 체크하지 마세요. 요거를 체크하면은 진짜로 80기가를 바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요걸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디스크 용량이 뭐몇 테라가 그냥 기본적으로 남아있다. 근데 쓰고 싶다. 그럼 요걸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80기가를 전체를 다 잡아버립니다. 이걸 체크하면 약간의 효과는 있는 게 속도가 약간은 빨라져요. 아주 약간.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속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건 체크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자, 80기가 설정했으면 다음 누를까요? 다음 누르고 자, 디스크 파일인데 그냥 기본값 주세요. 그리고 피니시. 자, 그럼 어때요? 새로운 하드디스크가 장착이 됐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파일 삼색기에서요. 아까 우리 서버죠. VM이어 그 C 밑에 우분투 24.04의 서버 가상 머신 폴더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만든 게 요거거든요. 서버 0 VM 듣기 약 10메가 정도 요거고요. 우리 조금 전에 삭제한 게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 필요 없거든요. 얘네들 S001, 002 요 필요 없으니까 요건 지우셔도 돼요. 딜리트로 지워버리시고. 자, 그럼 요렇게 이해가셨죠? 얘가 바로 80기가짜리 하드디스크예요. 그럼 얘가 지금은 10메가지만 언제까지? 최대 80기가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디스크 장착 방법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CD는 필요하니까 그냥 두세요. 둬야 되고, 네트워크 카드, 랜카드도 필수겠죠? 그냥 두면 되고요. 자, USB 컨트롤러인데 얘는 지울게요. 얘를 지우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호스트 컴퓨터죠? 우리 호스트 컴퓨터, 윈도우즈 여기에도 지금 USB 장치가 있고, 여기 있으면 이 진짜 컴퓨터 이거를 연결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USB를 꽂으면은 얘에서 인식할지 얘에서 인식할지 그게 자꾸 메시지가 떠요. 좀 불편하니까 얘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리무브 하고요. 우리 사운드 카드도 지울게요. 우리 서버 가상머신에서 음악 들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우고요.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안 지워지겠죠. 모니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네들 메모리, CPU, 하드, CD, 네트워크, 모니터 요것만 두시면 되겠어요. 자, 메모리는 4기가인데 기본적으로 우분투를 설치하려면 4기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램이 16기가 미만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설치한 다음에 나중에 요걸 변경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일단 여러분 램이 16기가 이상이라는 전제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4기가 정도면 적당하고요. 혹시 CPU도 더 필요하다면 이거 CPU 더그 많이 늘려도 관계는 없어요. 늘려도 관계없는데 이걸 늘린다고 속도가 많이 향상되진 않으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둬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얘기는요 나중에 필요할 때 얘기할게요. 현재 이 상태로 두고 OK 누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 서버 가상 머신 아까 우리 준비된 요거 요 서버 가상 머신 컴퓨터가 완전하게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적합하게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자, 가상머신을 닫을 수도 있어요. 현재 여기서 요거 이 X자 있죠? 요거 닫으면 이거 닫히죠? 자, 그러면은 다시 열려면은요.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오픈이겠죠. 오픈해서 자, 우리 C 밑에 아까 우분투 24.04 서버 얘를 열면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파일을 열었다 닫았다고 얘가 지금 가상머신이고 항상 홈탭을 누르면은 초기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머신 탭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한번 부팅 한번 해볼게요. 부팅. 자, 서버 가상머신 요 탭에서 요 버튼 눌러도 되고요. 요 버튼 눌러도 돼요. 현재 모니터가 파워오프 돼 있죠. 꺼 있죠. 자, 부팅할게요. 자, 파워 누르면은 얘가 부팅이 되고, 뭐 이런 메시지는 그냥 OK 누르시면 돼요. 나오면은. 자, 그러면 현재 가상머신이 부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직 OS를 안 깔았으니까 얘가 지금 OS를 찾는 과정이에요. 지금 부팅은 제대로는 안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메시지 나오면 이거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예, X자 눌러서 닫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주의점이 요 안에 마우스를 클릭하면요. 마우스가 안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안 움직이면 이 마우스를 다시 밖으로 빼오는 방법이 키보드에 있는 왼쪽에 Ctrl Alt 이 키를 동시에 눌렀다 떼면은 마우스가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요거 잊어먹지 마세요. 왼쪽에 컨트롤 알트예요. 이유가 여러분이 지금 마우스로는 키보드는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거 어때요? OS가 벌써 두 개가 작동하는 거죠. 이 호스트 OS 얘가 윈도우즈 11 얘가 작동하고 있고 이 안에 게스트 OS가 한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키보드 마우스는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키나 마우스를 입력하면은 어떤 게 작동하느냐 그게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클릭하면 키보드와 마우스가 이 서버라는 가상머신, 이 가상머신 컴퓨터에 작동을 지금부터 하는 거고 지금 물론 아직 OS를 안 깔아서 마우스가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우리 호스트 OS로 빼오기 위해서는 왼쪽에 Ctrl Alt를 눌렀다 떼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효과를 갖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키보드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자, 컴퓨터가 켜 있는데 별거 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얘가 요만큼이 완전한 컴퓨터예요. 완전한 컴퓨터인데 얘를요, 시모스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VM이에요. 파워예요. 자, 일단 꺼볼게요. 끓는 방법이 이거 여기까지 주시면 돼요. 끌 때는 이게 VM 파워 파워 오프 또는 여기는 셧다운 게스트 이걸 누르면은 컴퓨터가 꺼져요. 셧다운. 그럼 컴퓨터 꺼졌죠? 자, 컴퓨터 전원을 내린 거고요. 자, 다시 킬 때요. 이렇게 해보세요. VM 파워 파워 온투 펌웨어 하면 CMOS가 열리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클릭하면 부팅하면서 얘는 그냥 체크하고 올게요. 부팅하면서 기다리시면 여러분 CMOS라고 이거 보신 적 있죠? 바이오스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이 컴퓨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확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실제 부팅하기 위한 디스크 부팅 오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요. 어때요? 현재 얘가 완전한 독립적인 컴퓨터란 걸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상 지금 여기는 서로 연관이 전혀 없어요. 완전한 독립된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끄기 위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VM 파워에서 파워 오프 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거, 요거 누르지 말고, 여기 옆에 화살표 조그만 거 있죠? 여기 누르고, 하면은 파워 오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파워 오프 하면은 얘가 이렇게 꺼집니다. 파워 오프.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자,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우리 클라이언트 요거 만들까요? 서버비, 클라이언트, 윈 클라이언트. 이렇게 만들면 돼요. 해보죠. 자, 홈 누르고요. 자, 역시 크리에이트 누르고, 다음, 세 번째 다음, 우분투 돼 있죠? 다음. 자, 우리 누구였죠? 서버 B로 하죠. 서버 B하고 폴더는 우리 C, 내 컴퓨터 C에 우분투 24.04 서버 B 이 폴더 선택하고요. 다음 얘는 우리 서버 B는 몇 기가죠? 40기가죠? 40기가. 40기가하고 바로 하죠. 얘를 바로 선택해 줄게요. 이런 바로 장착할게요. 다음 하고 피니시 누르고요. 그 여기 있듯이 우리 어때요? 얘네들 다 필요 없는 거 지울까요? Edit Virtual Machine. 지금 스카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세요. 하드디스크 스카시 40기가 장착되어 있죠? 여기 그대로 장착되어 있고. 자, USB 사운드 여기 지웠고요. 이 사운드 지웠고 얘네들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서버비도 여기 계획대로 장착이 됐고 일단은 나중에 메모리를 얘는 좀 줄일 거예요. 현재는 4기가로 그대로 두세요. 두고 나중에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2기가로 줄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클라이언트 만들게요. 이번엔 다시 홈 누르고 크리에이트 다음 다음 우분투 돼 있죠? 다음 클라이언트 역시 얘도 C 밑에 바로 써줄까요? 우분투 24.04에 클라이언트 폴더 써줘도 돼요. 자, 다음. 클라이언트는 역시 몇 기가죠? 40기가로 되어 있네요. 40기가. 하고, 여기도 위에 거 했어요. 다음. 피니시하는데,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그냥 CD, 사운드, USB 그냥 둘게요. 얘는 나중에 USB랑 사운드도 여기서 테스트할 일이 있어가지고, 클라이언트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우리 윈도우즈용 클라이언트 만들게요. 다시, 홈. 크리에이트. 다음, 이 주의하세요. 이제 리눅스 아니에요. 윈도우즈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고, 우리 윈도우즈 10 평가판 할 거거든요. 윈도우 10 64비트. 얘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 윈 클라이언트랄까요? 윈 클라이언트. 그리고 얘도 C 드라이브 밑에 우분투 24.04. 아이고. 우분투 24.04에 우리 윈 클라이언트죠? 윈 클라이언트. 네, 이렇게 선택하시고, 다음. 얘는 60기가로 할게요. 역시 싱글 파일로 두고요. 60기가 됐고요. 다음. 얘는 뭐 스카시든 뭐든 관계없어요. 뭐 사실 관계없으니까. 피니시 누르면은. 자, 윈 클라이언트까지 해서 얘는 보니까 디스크가 NVMe로 잡혔네요. 관계없어요. 얘는 실제 없고. 스카시로 꼭 잡아야 될게 서버와 서버비만 요 스카시인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클라이언트나 윈 클라이언트는 디스크 관리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돼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역시 얘도 사운드랑 USB는 끌게요. 자, Edit Virtual Machine에서
사운드 제거하고 USB 사운드 이두 개를 제거를 했어요. 얘는 2기가로 되어 있네요. 알아서 자, 오케이 눌러서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 나중에 요게 잘안 된다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안 되면 일단은 제가 요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카페에 역시 올렸어요. 역시 카페 한번 가볼까요? 카페에다 올렸으니까요. 카페 가서 우분투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우분 전체 파일 다운 여기 보면 여기 제가 여기 있거든요. 설치 전 가상 머신 있죠. 운영체제 설치 전 가상 머신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제가 지금 만든 것을 그대로 서버비 클라이언트 윈 클라이언트 여기 압축해 놨거든요. 요거 받아서 압축 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끔 뭐 설치가 잘안 된다 이런 분이 있으면은 요거대로 사용하시면 저랑 동일하게 교주와 동일하게 이렇게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네 대의 가상 머신을 다 완성을 지었네요. 빈 가상 머신이지만 이 가상 머신에 OS를 우리 3장에서 설치를 하면 되겠죠? 자, 닫을게요. 자, 잠깐 쉬었다 또 이어서 하죠.